안녕하세요, SBT 가족 여러분, 엄브로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골키퍼에 관한 사실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이제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그 사실이 어떤 건지 한번 보러 가시죠. 과거에는 골키퍼가 같은 팀 동료의 백패스를 손으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볼은 골키퍼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볼이든지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골키퍼는 손만 쓰고 발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단순히 킥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기는 팀의 경우에는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에 있어서 요새는 침대 축구가 유행이지만 예전에는 골키퍼한테 볼을 줌으로써 시간을 지연을 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전술보다는 수비적인 전술로 짰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지금 파란색 팀이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흰색 팀 진영에서 지금 파란색 팀이 볼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란색 팀이 갑자기 자기 팀 진영에 골대로 킥을 찹니다. 킥을 차서 분명히 백패스인데 골키퍼가 라인에 서 있다가 골키퍼가 볼을 잡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흰색 팀 공격수는 이 골키퍼를 방해하려고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도 우리가 이제 공격을 못할 것 같아 다시 정비해서 나와야지 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짚고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백패스를 해서 타락박을 해서 반대로 풀러 나오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골대 쪽 우리 골대 쪽으로 킥만 정확하게 찬다고 한다면 이렇게 골키퍼가 잡은 부분으로서 점유율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처음 킥오프를 하자마자 골키퍼한테 볼을 내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골키퍼가 볼을 잡는 시간 동안 공격 진영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자리를 잡고 골키퍼는 킥을 차서 롱볼 축구를 하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고요. 이번에는 하프라인까지 갔다가 아까 말했듯이 이기는 팀 입장에서 혹은 그냥 갔다가는 공격을 이제 끊기겠다라는 한 상황에서 자기 진영으로 패스를 줍니다. 주는데 여기서 골키퍼가 발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컨트롤을 오는 걸 손으로 컨트롤하면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골키퍼가 손만 쓰는 그런 특수한 포지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바로 1992년도에 더 IFAB라는 기관에서 새로운 규칙을 개정했는데 그게 바로 골키퍼가 같은 팀 동료의 패스를 손으로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팀 동료가 백패스를 내줬을 때 예전에는 손으로 잡고 아까 영상에 봤듯이 그런 플레이를 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플레이들이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잡는다면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고 반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패스는 단순히 이제 뒤로 내주는 게 아니라 같은 팀 동료가 고의로 목적을 가지고 골키퍼한테 패스를 주면은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룰을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골키퍼들은 굉장히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생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골키퍼 코치가 바로 이 프랑스 훅이라는 코치인데요. 이 코치는 국적은 네덜란드고요. 현재 네덜란드 국가대표 및 갈라타사이라는 터키 프로팀에서 골키퍼 코치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 코치가 교육을 받았던 대표적인 골키퍼로 반데사르와 발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골키퍼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골키퍼가 손으로 잡는 게 금지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 골키퍼도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보다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역할을 소화해야겠구나. 그리고 골키퍼는 점점 더 팀에 융화를 해서 같은 11명의 플레이로서 임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골키퍼들은 다른 팀원과 같이 상대를 맞서 싸워야 하고 이에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활용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선수가 이 반데사르인데 이 반데사르를 하면은 처음으로 골키퍼 중에서 처음으로 발을 사용할 수 있는 골키퍼의 시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면은 지금 이 영상은 1994년 1995년 시즌의 아약스 시절의 반데사르인데요. 그래서 지금 볼이 왔을 때 이 골키퍼
페널티 박스 밖으로 나와서 컨트롤을 한 후 킥이 아니라 같은 팀 동료에게 정확히 패스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었다는 거죠.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내주는 장면인데 백패스를 내줬을 때 이렇게 압박이 강하고 줄 데 없을 때는 현재로서는 무조건 킥을 하는 골키퍼도 많을 뿐더러 그걸 또 요구하는 감독들도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반데사르는 옆으로 패스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반데사르라는 골키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파나리라는 감독이 아약스로 부임을 하면서 이 프랑스 후계의 골키퍼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키워낼 수 있었던 파날 감독의 그런 생각과 이 프랑스 후 코치, 골키퍼 코치의 생각하고 일치하면서 이런 골키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뒤바꿔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파날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이 프랑스 훅도 같이 따라가서 이제 빅토르 발데스라는 또 발로 볼플레잉을 정말 잘했던 골키퍼 중에 하나인 발데스가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죠. 프랑스 훅은 이거를 개척해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바로 안드레아스 쾁케라는 골키퍼 코치는 이거를 좀 더 상용화, 좀 더 대중화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역 시절엔 독일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제 은퇴 후 골키퍼 코치로 또 활약을 하면서 이 안드레아스 쾁케라는 골키퍼 코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노이어와 테슈터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 골키퍼가 발 기술이 정말로 뛰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안드레아스 쾁케랑 프랑스 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새로운 선수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쉘라이 프로스. I'ma start it from the bottom. I'll show you how to flip a dollar.